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또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인데 자, 우리 화학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화학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실적 발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어제 LG 화학하고 네. 하나솔루션 실적이 발표됐고 쭉 이제 정유회사 발표되고 이제 쭉 롯데케미칼 실적이 쭉 발표될 텐데 이제 그 첫 번 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다. 저점은 찍고 돌아서는 모습을 네. 보였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섯 개 종목이 갔습니다. 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갔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현대차의 자동차.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은행주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죠. 화가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발표됐습니다. 그죠? 네.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화학과 철강을 뛰어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나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점은 찍었다.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은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흔히들 보면 제가 한 29년을 했지만은 네.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지. 왜냐니까 그간 그만치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은 찍었는데 내가 살까? 아니면 조금 이따 살까? 딱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저점을 찍었냐면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이 아시아 국가들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화학과 철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은 이제 첨단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기초가 있고 첨단이 있어요. 근데 기초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요. 이게 중진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에서 풀려났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는 안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안 샀던 중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가 제품 구입을, 원료 구입을 빠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로 계속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 좋은 실적을 확 보여줬으면 막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제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관전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시아 때문에 좋아진다 보고 있고 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화학은 시가총액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엑슨모빌도 화학회사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700조 원짜리가 있고 그럼 정밀화학 회사 중에는 그럼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스페셜티를 제일 잘하는 린데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린데하고 듀폰 같은 회사인데 250조 원짜리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35조 원짜리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격차는 많이 나버렸어요. 많이 나버려. 우리나라는 뭐냐면 기초 플러스 첨단인데 첨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계속 미국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초 쪽에서 이런 아시아 쪽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를 결국은 메울 것이다. 그 주가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면 참 좋은데 그림은 그러니까 린데와 이게 린데와 듀퐁이거든요. 린데는 좌측에 그렸는데도 이 정도로 차이네요. 그러니까 250조 원하고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 같은 경우 4.3조 원이잖아요. 이렇게 격차를 보여주려니까 너무 간극이 차이 나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형태가 린데나 듀퐁을 따라가는 격이다. 250조 원, 예를 들면은 35조 원, 예를 들면은 물론 LG화학은 시가총액이 높죠. 그런데 이제 이 린데 같은 기업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성장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린데나 듀퐁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정밀화학, 특수화학, 첨단화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딱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총이 확 극명히 나뉜 모습 방금 차트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분기 기준으로 확실히 저점을 통과하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방금 린데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또 방송에서는 처음 소개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린데의 그림은 한 장만 보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EPS 성장률하고 예를 들면 린데 EPS 성장률을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린데가 이렇게 성장률, 매출액이 9%,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5%씩 성장합니다. 매년 5%씩 성장하는데 린데는 9%씩 성장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밑에가 붉은색이 보면은 미국의 S&P 500의 평균치예요. 네. EPS 성장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앵커님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할 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산소 그다음에 질소, 뭐 아르곤, 뭐 수소,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식품에도 들어가는데 보면은 과자 봉지 있죠. 네. 과자 봉지에 좀 부풀어 있죠. 네네. 그게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부서지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고. 그 질소를 공급하는 게예요. 모든 전 세계 예를 들면 식품에 들어가는 질소가 들어가 있고 그 병원 가시면은 어떻게 급한 환자들 산소 마스크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산소, 산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고요. 거의 독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갈 때나 더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기업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중국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17년, 18년도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 11년도도 그랬죠. 10년도까지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그게 이제 기초 소재 쪽에서 증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적게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인도가 공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뭐 베트남도 공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소재는 지금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야 그러면 중국도 저렇게 증설을 많이 했는데 그럼 향후 한 5년이나 10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 인도라든지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것도 증설할 거 아니야. 석유화학 공장이나 천연가스 공장은 한 개 공장당 5조 원씩 주면 공장을 건설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린데 같은 기업은 뭐냐면은 돈을 줘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고부가 산업이라고.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산업의 특징이라고. 네. 그래서 250조 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지을 수가 없어. 린데 말고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산업에 지금 이제 뛰어들려고 있고 성장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매출액이 45%는 첨단입니다. 그 범용이 마이너스로 많이 가다 보니까 첨단이 안 보일 뿐이에요. 첨단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고부가 비중을 높여서 70%대까지 가겠다? 미국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겠다? 왜냐합니까? 각 산업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성장 전략이 바뀌고 있다. 네. 그 성장 전략이 보이는 순간 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액과 이익을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주가라는 거는 그다음에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거잖아. 그럼 네. 나 지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 버려요. 어느 순간 네. 이렇게 가다가 급등해 버리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세요.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성진국처럼 될 수 있다. 린데처럼 될 수 있다. 듀퐁처럼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확실히 본인들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린데 먼저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계속 같이 언급해 주셨던 게 듀폰이거든요. 듀폰은 또 어떤 회사일까요? 듀폰하고 네.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 있어요. 둘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듀폰하고 다우 케미칼 왜 합병했냐면은 네. 여기서 기초 소재 사업부 있잖아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하는 거, 한국도 많이 하고, 이제 중국도 따라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돈을 벌지만 하는 거, 이거를 떼버렸어요. 떼가지고 이걸 다우 케미칼 다 가져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우 케미칼하고 듀퐁이 갖고 있던 그 첨단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 산업이 뭐냐면은 반도체 소재, 네.
CMP 패드라든지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첨단 고부가 산업이 있어요. 우주항공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항공산업이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료용으로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 이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네.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닌데가, 그러니까 듀퐁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향후는 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78억 인구가 선진국도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는데 물이 중요하고, 먹는 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이런 막을 한 거예요. 물을 잘 만들려면 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고부가 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산업용에도 초순수 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산업이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 사업을 들고 나온 게 듀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퐁도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우한테 다 주고, 다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든 다음에 잘 성장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아시아 경제들이 성장하면 크게 터나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첨단 고부가로 가겠다. 그래서 다우하고 듀퐁이 나눠져서 그 듀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물산업, 전자재료산업, 첨단 고부가로 간 게 듀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린데는 산소나 질소를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듀퐁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본인들만의 기술력, 확실한 경쟁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아니, 성장 전략 급격하게 바꾸고 있죠. 원래는 45%입니다. 첨단 고부가 우리나라가. 원래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인도 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이 들어왔잖아요.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기기가 옛날에 보면은 미국으로 수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가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모두 이제 미국으로 들어있죠. 선진국으로 다 수출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기초 소재 쪽에, 그러니까 뭐 중국이 좀 처음에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약간 그게 약간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시아 쪽에 많이 증설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 겁니다. 한 10년 정도는 돈을 많이 버는데, 향후에는 돈만 주면은 건설하는 산업은, 기초 소재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 고부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쪽 아까처럼 린데라든지 듀퐁처럼 많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55대 45로 지금 이제 아직도 기초 소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성장 산업은 굉장히 잘 짜고 있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풍력 소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기기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력 기기가 어느 순간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기업을 변신에 관한 모습. 2분기 실적 때도 한번 보세요. 기초 소재하고 첨단하고 나눠서 보고, 근데 이 첨단이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걸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린덴과 듀폰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방향성,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